안녕하세요. 길만영. 그는 대한민국 우편집배원 15,000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편지 위에 더움으로 사탕을 남겨놓고 오는 그는 또 그 중에 누구와도 다른 한 사람입니다. 아주머니, 예, 편지 왔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본사 앞에 왔습니다. 고마워. 네. 내가 이제 한 1년 됐나요?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한 달?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는 내북면에서 누구네 집 아들이 군대 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곳은 그의 고향이면서 담당 구역입니다. 집배원 경력 15년쯤 되면 담당 구역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어디서든 아는 사람과 마주칩니다. 하루 평균 100km를 달리는 그의 길. 그 길은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위한 길입니다. 내북면은 산지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경작지는 좁지만 대신 산과 숲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길만영은 산을 좋아합니다. 근무가 없는 휴일에는 아버지와 함께 자주 산을 오릅니다. 산에는 온갖 보물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찾는 것은 약초들입니다. 칡, 산삼, 잔대, 도라지,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 잎과 뿌리와 줄기와 껍질에 이르는 수만 가지 천연약재들이 이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상황버섯 종류는 아닌가요? 위에 건? 비슷하긴 한데 그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는 모르지. 나무가 좀 더 컸으면 버섯이 좀 더 컸을 텐데. 참나무도 큰 나무는 원래 저게 크게 나오는데 이건 조그만 나무라. 이것들은 눈 밝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숲의 선물입니다. 크기가요. 이태전에는 산삼을 100여 뿌리나 캐어서 이웃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던 길만영. 오늘은 또 그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네. 뭐, 오래된 거네요. 땅이 시원찮아가지고. 도라지는 그냥. 도라지는 기침에 먹는 거고. 네. 잔대는 이 산모들. 산모들. 부기. 도라지나 잔대나 다 생김새가 산 비슷한 게. 네. 마을도 또한 사람들의 숲입니다. 계세요. 길만영은 매일 그 숲속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빈집 마루에 우편물 말고도 마음 하나를 더 얹어놓음으로써 그는 그냥 집배원이 아니라 특별한 대상이 됩니다. 보은 읍내에 있는 우체국. 이곳이 길만영의 직장입니다. 아침 7시 반, 막 도착한 우편물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그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우편물은 대부분이 신문이나 청구서 종류들입니다. 집배원은 그런 하찮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고지서 한 장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험한 고갯길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에서 간절히 그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가 아니라 길만영을 기다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군립 양로 시설인 보은의 집에도 그런 노인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네, 왔어요. 네. 이거는 저기 서경재 아줌마 들어온 건데. 네. 아줌마님 글을 모르시잖아요. 네네. 신성지 씨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서경자 할머니는 주변에서 반강제로 양로원에 입원시킨 분입니다.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혼자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그 할머니의 외동아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어머님께 올립니다. 그동안 옥체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이 못난 불효자식이 어머님께 옥중 문턱을 집안 안방 문지방 삼아 문안 인사 올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어머님, 그거 아세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욕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여도 어머님께서는 언제나 말없이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 못난 불효 자식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되고 어머님이 병중에 계실 때 깨닫게 되어서 저희 가슴은 더욱이 아파옵니다. 새해에는 하루빨리 건강 찾으시어서 지금보다 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그것이 이 못난 자식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할머니, 많이 속상하세요? 응? 울지 마시고. 서경자 할머니의 외아들은 지금 교도소에 있고 성암리 238번지 할머니의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직도 이 집의 전기세, 수도세를 꼬박꼬박 물고 계십니다. 아들이 나오면 함께 살겠다는 염원 때문입니다. 내북면은 요즘 추수가 한창입니다. 이재영 할머니도 눈, 코 뜰 새 없습니다. 논 1,800평, 밭 2,000평 농사를 혼자 거두자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농사 짓다가 애들 가르친다고 나갔으니까 기반이 안 잡힌 데 나가가지고선 힘들어요. 집안 대학생 있지, 고등학교 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촌에서 내가 있는 내 땅이고 하니까 이거라도 도와야지. 할머니는 150년 된 집을 홀로 지키고 계십니다. 일찍이 슬하에 11남매나 두었지만 모두가 대처로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74살 된 이재영 할머니 혼자 힘으로 집과 논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가끔 와서 농사일을 돕지만 이곳에 하루 내려오면 아들의 하루 벌이를 공치는 것이라 그 또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두 번 세촌이에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는 부질없이 길게 목을 빼고 내다보십니다. 내북면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 혼자 세대가 약 50가구나 됩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3분의 1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입니다. 월 39만 원의 기초생활보조금이 생계수단의 전부인 거죠. 낡은 TV 화면만이 그 할머니들의 적막한 밤을 함께 지새워줍니다. 그분들에게는 지나간 추억과 지금 아픈 몸과 긴 기다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외로운 할머니들은 자식들을 기다리고 자식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그 소식을 가져다 줄 길만영을 기다립니다.
길만영의 우편 배달 코스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곳 중 하나는 내북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83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학교. 그러나 이곳에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참 흔한 일입니다. 전교생의 5분의 1 정도가 조부모 슬하에 맡겨진 아이들인 탓입니다.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왜? 동료는 뭐라고 그랬지? 큰 소리로 얘기해 봐. 검찰총장이요. 검찰총장. 이유는? 이유는요. 아니 아빠가 그 검찰총장 되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되라고 그래서? 너는 뭐 되고 싶은데? 경찰. 너는 경찰? 네. 응, 경찰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다 같은 계통이네. 응? 그래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난 IMF 이후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16명밖에 안 되는 3학년 교실에는 그런 아이들이 최소한 4명 이상 몰려 있습니다. 효진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효진이는 2학년 은규와 남매간입니다. 지현이 역시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처한 이런 환경은 그들이 그리는 가족 그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린 아이인데요. 가족을 그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두 명만 그리더라고요. 형 있는 아이인데 두 명만. 그리고 다 그린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돌, 딱딱한 돌, 차가운 느낌의 돌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린 거냐고 해서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같이 그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할머니를 그렸어요. 늘 구김살 없는 지현이도 그림 속의 가족들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가족들은 경직된 모습으로 서로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러나 효진이의 그림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밝고 명랑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지현이와 달리 효진이는 부모와 헤어진 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효진이가 꿈꾸는 가족, 그것은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효진이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이들은 2년 전 이곳에 맡겨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대독자인 은규가 이혼한 엄마 손에 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두 분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남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집안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렁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효진이와 은규는 올해 4월 이후로 아빠 엄마를 통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아이들은 아직 밝고 명랑합니다. 시골 생활이 주는 즐거움을 잘도 찾아냅니다. 기가 안 가서. 어디 갔어? 가져와. 아 몰라. 바라고 있다는 건 그래도 며느리가 이 다음에라도 마음을 돌려서 살면 좋겠어요. 애들하고 모두 살면 그래 좋겠는데 글쎄 뭐 그걸 어떻게. 그러고 이제 아들이 마음이 그냥 걸 떠서 저라고 댕기잖아요. 홍콩에 떠서 아들 그냥 자리 잡고 잘 사는 거 보는 거 그게 소원이죠. 지금 아드님한테는 연락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남매는 심심하면 앨범을 꺼내봅니다. 앨범에는 아빠 엄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이거 안 보여 이거? 부겠다. 이거는 내가 목욕하는 거하고 섹시욕하는 거고 이쁜 척하는 게 특히 많이 나오고 이쁜 척 이쁜 척 이쁜 척 엄마가 다 지키라고 해서 한 건데 아 넌도 뭔데 넌 귀여운 척하고 있잖아. 잘생긴 아빠와 너무 예쁜 엄마. 그러나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연락이 자주 있나? 아니요. 아빠한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어머니한테? 엄마요? 몰라요. 뭘 몰라? 전화번호. 예전에 알고 있었지 않았나? 예전에요? 알고 있었는데 바꿨나 봐요. 그 동생 은규가 네. 혹시 아빠는 엄마 찾고 있을 때 네. 어떻게 달래주나? 은규 찾는 게 없어요. 은규 난 찾아요.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 안, 별로 은규가 이래요. 별로래요. 엄마 보고 싶어 물으면 별로라고 대답하는 철든 아이. 그 아이들의 집에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지현이는 요즘 매일 면소재지까지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길만영은 오며 가며 지현이네 집에 들릅니다. 아기 때부터 이곳에 와 크는 모습을 쭉 지켜봐 왔기에 지현이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연락 같은 거 많이 없고 요즘에도 뭐 엄마한테 뭐 편지 같은 거 안 기다려요. 내색은 안 하죠. 내색은 안 하고. 손님 안 되지. 지현이는 엄마가 일찍 아빠와 헤어져 아빠 얼굴조차 모릅니다. 요즘은 엄마마저 신용불량자가 되어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지현이. 얼른 와.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수정이네 집에? 누리네 집에 안 갔었고? 편지 썼어? 누구한테? 저번에 뭐 엄마나 아빠들한테 편지 쓴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안 썼어? 엄마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엄마 안 보고 싶다는 말, 그것은 엄마 없는 아이들의 역설입니다. 운동했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셔. 안녕하세요. 아저씨. 선생님께 베트남에서 저 경주 표물이 온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잘 못 알아들으시죠. 제가 이쪽으로 해서.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마냥 싱글벙글인 이상순 할머니. 지난해 얻은 막내 며느리가 그만큼 마음에 쏙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주 신통하고 이뻐 죽었지. 섹시 봤잖아. 섹시 이쁘잖아요. 한국 섹시 그렇게 저기 하는 아가씨 없어. 안저까지. 며느리 닛 봤는데 안저까지는 이놈이 데리고 있어서 그런가 정도 많고 잘해. 하국리 이상순 할머니네 집은 오랫동안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이 마흔이 넘도록 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요즘 이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아 고모. 고모. 이모. 예. 이건 번. 네. 엄마, 여동생, 오빠. 아. 헐머, 헐머, 헐머.
잘한다. 며느리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한 해 만에 낳아준 떡두꺼비 같은 손자 녀석 덕분에 집안에는 요즘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아, 주무시 와. 우리 집이 아주 느리게 깠네. 참아. 시아버지는 손에서 아예 손자 웅광이를 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며느리 레티반에게 시부모의 사랑이 흠뻑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은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구당 국제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주류를 이룹니다. 베트남 주부를 둔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은군에서도 이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11개월짜리 딸의 엄마인 투룸티박티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수업에 참석합니다. 생활화도 잘 못하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의 옛 민요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더욱이 한국어 강사는 베트남어를 모릅니다. 그러니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은군 관내 외국인 주부가 있는 100여 가정 가운데 절반이 베트남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깜깜한 채 맞선 한 번으로 낯선 타국에 시집 왔습니다. 한글로 제 이름을 쓰게 된 것만도 얼마나 큰 진전인지 모릅니다. 투룸티박티의 한국어 실력은 남편과 간단한 의사교환이 겨우 가능한 수준. 언니, 지금 한국만 많이 알아? 알지? 시사 괜찮아? 못해. 이제 잘하잖아. 한국말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그러면 되지. 이제 나중에 가갖고 한국 베트남 가갖고 한국 선생이다 한국어 선생. 여동생. 엔자이? 남동생. 여동생 엠가이. 엠가이 엔자이 아니야. 엠자이. 앉아 누워요? 엠자이가 뭐냐고? 앉아. 앉아? 오빠. 응. 사랑해요. 알아? 남편과도 깊은 대화가 안 되니 어쩌다 베트남에서 오는 편지는 그 낯익은 글자만으로도 반갑습니다. 레티반의 집에는 오늘 큰집 식구들이 왔습니다. 고추를 다듬는 손을 보태러 온 것입니다. 레티반도 이제 익숙하게 고추를 다듬습니다. 손위 시형제들도 이런 막내 지수가 기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카페 지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셨지. 그러나 레티반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 제일 많이 보고 싶어요? 안 돼. 친정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이거 항아리 글로루루 용이하서 이거 대로 트룸티 박티는 이제 김치찌개도 잘 끓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사소한 갈등이 늘 불씨였습니다. 꿈을 꿈을 개구리 됐어 개굴 엄마 식사 주세요 나나 오 맘마달 아. 투룸티박티의 나이 22 그 팔팔한 나이에 84살 호호 할머니인 시어머니와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 오면 되야와 mà em mất sớm thì em xem má chồng có như mẹ ruột nhiều khi lỡ ăn tiếng nói qua lỡ người này không hiểu người kia cũng có nhiều xích mích xảy ra 이곳은 어찌할 수 없는 타국 남편과 아이가 있어도 소통할 수 없어 그들은 외롭습니다 성암동 238번지 서경자 할머니의 빈집이 다가올 아들과의 해호를 기다리듯이 모든 외로운 사람들은 그 어떤 만남을 꿈꿉니다. 누군가 오기를,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의 손을 잡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내북면에 가을이 깊었습니다. 곳곳에 탈곡한 나락을 말리느라 손길이 바쁩니다. 길마녕은 배달길에도 이런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지름 줘? 오늘 길마녕의 집은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어 일찍부터 시끌벅적합니다.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지만 서울 나들이를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전날 동네 잔치를 먼저 치를 요량입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길마녕 내 오랜 이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친 뒤로 허리를 펴지 못하지만 이웃의 도움에 기대어 근근히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분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멀리 이렇게. 네. 내일 저 막내 동생이 예. 결혼식을 하는데요. 아이고. 음식을 좀 차려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갑옷 안 나가지고. 아유, 아니에요. 저희 홍수해가지고. 예. 뭐, 동네 그래요, 엄마는 뭐지? 건강하시고? 예. 뭐 하셨어요? 허리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하여 길마녕이 아, 따로 잔치 음식을 한상 차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번잡하게 오가 정신이 없어도 허리 굽은 이웃을 잊지 않는 마음, 그 사소한 배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로를 만듭니다. 여기가 아 다리를 들어오신다고? 이날 법주리에서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총동원되어 120포기 김장을 했습니다.
빗발이 뿌렸다 말았다 하는 날씨에도 모두들 희희낙낙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김치는 열심히 노력봉사를 한 이분들이 먹을 것이 아닙니다. 왜 신경 써? 겨울철 반양식이라는 김장김치. 이 김치는 마을 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요. 하여튼 고마워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서 분을 해온 것을 나눠가지고 왔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정성이 버무려져서 김치는 참 맛이 좋습니다. 예, 뭐 천천히 많이 드세요. 뭐 음식장만을 많이 해놓으시니까 천천히 많이 드세요. 예, 예. 이날 저녁 길만영의 집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술 한 잔, 떡 하나를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모이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도 숲처럼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길과 길이 나눔과 소통으로 이어지고 또 길과 길 끝에 우리가 서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뭐 그리워하는 이런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집배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집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일에 마음 하나를 더 얹어서 외로운 사람들의 기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 한국방송. 하원이